생각을 현실로 이루는 창업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 생태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창조경제를 개척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금전적인 지원에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청년 창업 CEO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신계대 학교가 있습니다. 2011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들을 배출시켰고 작년에 254억 원을 지원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등불을 밝힐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질 청년 창업가들이 나가신다. 아이디어 제품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창조경제의 미래를 들여다보았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 휴대성 보안키가 자동으로 전달이 되고 이로써 사용자는 터치 한 번으로 안전한 무선 통신을 자동으로 열띤 발표를 후끈 달아오른 회의실. 곧 시장에 선보일 이 회사의 제품은 바로 스마트 공유기다. 카페용 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비스 앱을 만들려고 했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고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보안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존의 무선 통신 공유기는 번거롭게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보안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 상품은 NFC 태그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일회성 보안키가 생성돼 보안 문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조만간 전국 70여 개 매장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품 개발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지원을 받아 가능했던 일이다.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의실이라든가 사무 공간 그리고 창업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가서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이런 비용 없이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약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로 이루어진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전문적인 교육과 사무실 제공,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청년 창업가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은 창업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창업 CEO 양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11년 3월에 개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작업의 한창인 진장민 씨 역시 로봇 전문기업의 CEO를 꿈꾸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학생이다. 진장민 씨는 이 학교에서 꿈을 실현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저희가 여기에 입교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이제 제작 완료하는 그 과정 전체를 배우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경험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학교 장비를 마음껏 이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진장민 씨의 스마트 로봇. 지름 10cm의 작은 로봇은 내장된 카메라로 집안 곳곳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한다.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계신 이 300분의 기업이 모두 다 전직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이제 그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모이신 분들이라 각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주변 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전담하신 코치님들께 달려가면 언제든지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거쳐간 700여 명의 창업가들. 그들이 개발한 제품은 이미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 디자인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제품도 있다.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 거울의 반사각을 이용해 글씨와 그림을 바꾸는 이 재미있는 제품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다. 막막했던 창업에 좌절할 뻔한 조상아 씨의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된 것이다. 맨 땅에 헤딩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이 창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는 자금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원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패기와 열정. 비록 지금은 두 명의 직원뿐이지만 열정이 만들어낸 기술력은 대기업 못지않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집단이 그 전문성을 가진 그냥 끼리끼리 집단끼리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분야의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과 함께 융합을 통해서 어우러지는 것이 저는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까? 될 수도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결합이 되고 융합이 됐을 때 결국에는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원들이 좀 늘어나서 저희 창업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 경제의 꽃 벤처 창업. 대한민국 창조 경제는 이제 벤처 창업의 지원과 함께 무한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과 청년 창업가들이 가진 아이디어의 만남.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아닐까?